외국인 친구들이 갔었을 때 어, 외국에서 잘 먹힐 것 같다, 외모. 싱글싱글하다. 싱글싱글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 아무리 편들어도 이건 아니다. 같은 박치라서 해주려고 해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봐봐, 이제. 저 결과 봐봐. 스타트. 저한테는? 사회생활? 누구 언니? 자기잖아, 박기량. 아이, 이거 봐. 아, 형수 언니. 형수 언니잖아. 쟤 밑보였다, 밑보였어, 이제. 망했어. 너는 이제 밑보였다. 너는, 넌 이 바닥 떠야 된다, 이제. 야, 떡볶이나 먹고 가라, 왜요? 저, 양말 진짜 맛있어요. 신기하다. 프랑스에서 정말. 외모 말고도 성격도 좋고. 뭐가 좋다고요? 성격. 예, 알아요. 예, 알아요. 귀엽고 밝아, 밝은 에너지라. 진짜. 그거 봐, 현수. 인기 많죠, 언니가. 인기가 좋다. 생각해, 저는요, 저는. 아. 아니, 아니. 언개가 좀 무서워. 저 뭐, 피는 거. 진짜 표정 못 감추네. 약간 일하면서 약간 혜지 씨 같은 얼굴 외모를 더 좋아해서 약간 머리 약간 좀 밝게 이렇게 하고 또 피부 하얗고. 그래, 너네 다 이쁘다. 그러면 여기는요? 누가 인기 많은 것 같아? 자기 해달라는 거 아니야. 빨리, 빨리 해줘. 끝내면 되는데. 누가 인기 많은 것 같아? 언니죠. 언니죠. 봐봐, 아니, 나 너무 좋아. 아, 진짜 팬이 빼고. 진짜 이렇게 센터다, 센터 앞으로. 너 앞으로 센터야? 아유. 아니,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 치어리더로서 최초로. 아, 나 때는 나왔네, 나 때는 또. 제가 좀 꽤 있어요. 치어리더 최초의 팬클럽. 나 때는. 생겼어, 아, 저거 맞냐? 혹시 맥심 아세요, 맥심? 맥심 잡지? 한국 남성들이 좋아하는 잡지. 1세대 처음으로 맥심을 찍은 언니고 저는 최단기록 완판을 소유한. 단기 완판은 누가 알아? 기사도 떴어요. 단기 기간, 최단기 기간 완판. 아, 서로 자랑 타임이야? 저도 저 잡지는 기록이 있습니다. 뭐요? 제가 커버 모델을 한번 했는데 어, 네. 뭐요? 역대 최저 매출. 현수이 몇 살이지? 아, 29살이요. 현수이가 지금 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21살 때 팀장했었어요. 저 얘기하려고? 21살. 이게 라떼는 얘기하는 거야, 라떼는. 아니. 자, 이제 다들 많이 먹었나요? 네!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밥값 해야지. 아, 무서워. 이렇게 또 모인 김에 네. 우리 같이 버스킹을 하면 어떨까? 어디서? 그러니까 요즘 K-POP을 추는 외국인들이 영상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모인 김에 좀 떡상을 한번 해보자. 좀 그런 거 대박 나보자. 괜찮은데요? 응. 업로드하는 거지. 버스킹을 하면 어떨까? 좋습니다. 그 찍는 건 제가 담당할게. 갑시다. 렛츠고! 벚꽃이 너무 예쁘게 떨어진다. 오랜만에. 많은 곳인데 주말이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니라 없어요. 야, 근데 사람이 너무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 공연 보는 사람이 오케이. 있긴 할까요? 아니, 량 언니 없어. 량 언니 오시겠죠? 너 전화해봐라. 밑에는 밑에는 학생이는 위가 선생님이에요. 아, 너무하시네. 아, 진짜 너무해. 죄송합니다. 저는 중학생이나 젊게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담임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아니, 현실에도 그럴 수 있으니까. 이야! 어. 언니! 너 지금
웃는 게 뭐냐니. 아니, 아니 그거 그게 아니라 옷이. 네? 와, 15년 전 저 얼굴이야? 왜 언니만? 아니, 대학가에 왔잖니. 대학가에 왔는데 왜 언니만? 오늘 아니면 언제 입어? 나 개인으로 준비했지. 개인으로요? 응. 아. 다 아, 옛날에 여기 사람 많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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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모였다. 대포가 왔어? 팬분들이 와주셨어요. 진짜? 네. 우와, 저렇게 바뀌었다고? 바뀌다 죽지 않았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18년 차 치어리더 박기량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글로벌로 좀 다가가 보고자 외국인 치어리더 오디션을 좀 봤었어요. 근데 너무 끼가 많고 그 친구들이 짧게나마 여러분들 앞에서 공연을 할 텐데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오디션 1위였는데 너무 긴장돼요. 잘하셨어. 잘하셨어. 핀란드에서 온 하나입니다. 큰 박수 주세요. 아, 하나 혼자 하는 거예요? 1등 했죠. 아, 지를 한다고? 소녀시대? 아우, 정말 타임머신 타고 뭘 소녀시대 지를 쳐, 갑자기. 이거 누가 정했어요? 에? 어? 누가 정했어요? 제가 요. 나 아나운서 때 나왔던 노래야. Listen, boy. My first love story. 근데 저 노래가 진짜 이제 경기장에서 떼창이 어마어마했던 노래거든요. 어, 그렇지. 그래서 그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 야, 근데 진짜 신선하다, 오랜만에 보니까. 센터로 바뀌는 거 맞네요. 네, 치러 바닥에서 하니까 굉장히 소름돋네요. 우리 마스킹 했을 때는 뭐 진짜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프로페셔널? 네, 그 느낌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또 버스킹은 제가 처음 해보거든요. 사람들이 주는 에너지를 진짜 무시 못하는데 신나가지고 또 어깨 아픈지 모르고 어깨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지금까지 박기량과 아이들이었습니다.